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경영지도사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차근욱입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너무너무 반갑고요.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. 일단 경영지도사 영어 과목의 특색,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런 말씀을 조금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일단은 경영지도사 영어 과목의 특색이요.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전인 16년 정도까지는요.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봤던 영어 시험 스타일의 느낌이 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 문장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강했는데요.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성격이 확실하게 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영어에서 활용을 위한 영어로 좀 느낌이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17년 기출 문제를 보면요, 되게 재밌어요. 그러니까 독해 문제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좀 나오고요. 물론 이제 말은 좀 꼬일 수 있지만 이걸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좀 길어지면 한글로 바꿀 때, 한국어로 좀 바꿀 때 말이 좀 꼬일 수는 있거든요. 이제 뭐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붙다 보면. 그런데 내용 자체는 조금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다음에 어법 문제, 우리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문법 자체의 어법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그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,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의 호응 구조라든 그런 거를 보는 걸 어법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런 어법 문제가 조금 이제 늘고는 있는데 이게 되게 지엽적이거나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어려운 문법은 나오지 않아요, 여러분.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 지식들, 그 다음에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조금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 혹은 어법 문제가 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게 영어의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문법이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단어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 두 가지예요. 문법 문제 따로, 그 다음에 문법 공부 따로, 그 다음에 어휘 공부 따로,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기초생활 회화라든가 회화는 또 영어랑 또 달라, 이런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문법하고 어휘 이런 것들을 가장 좀 어려워하는데, 사실 영어는 그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시험을 위한 영어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되게 좀 지엽적이고 이상한 영어 문제를 접하면서 좀 노이로제가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 17년 경영지도사 문제부터 보면은요,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 문제가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히려 반길 일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토대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요, 문제 답이 속속 보이거든요. 그럼 훨씬 좋죠. 그렇죠. 자, 그리고요, 여러분, 그 문법 문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,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요, 품사의 개념을 먼저 좀 잡으셔야 돼요. 명사가 뭐고, 형용사가 뭐고, 동사가 뭐고, 부사가 뭐고, 이런 개념들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런 품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, 그러니까 이거를 죽자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성질이 뭐구나, 이 개념이 뜻하는 의미는 뭐구나, 이런 걸 알아두신 다음에 주어 동사 찾기, 다시 말해서 문장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문장 형태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 문장 형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요, 우리가 흔히 아는 거, 문장의 오형식. 그렇죠. 이 문장의 형태로서의 모습들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눈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의 오형식 그러면 그 지금 시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옛날 영어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요, 여러분 기본적인 문법은 정말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생활해야 배울 수 있어요. 실제로 하는 말 문장을 열심히 외워가지고서 패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뭐 그다음 미국 드라마에서 중요한 또 세련된 표현도 외워서 막 외울 수가 있는데요,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과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바탕 지식이 없이는요 영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.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필요한데, 여러분 물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내가 평생에 영어를 또 무슨 뭐 얼마나 쓴다고, 쓸 데가 어디 있다고, 그 다음에 내가 영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. 이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죠.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100세를 넘게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, 미래는. 그리고 지금 영어 공부를 기왕에 한다면
기왕이 한다면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, 그 다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씩 알아가고 이해되는 공부,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위한 영어다라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좀 잘 짜시고 토대를 좀 닦아서 올라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주어와 동사의 형태들, 문장이 만들어진 형식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서 문장의 오형식을요 그냥 주어, 동사 S 플러스 V, S 플러스 V 플러스 C 뭐 이걸 외우시기보다는 물론 이 의미도 알아두셔야겠지만 예문을 보시면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 찾는 거예요.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으면요 어법 문제는 금방 풀려요. 그리고 독해 문제도 주어와 동사를 알 수 있으면요 금방 풀려요.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요. 근데 그냥 영어 단어 나오는 거 쭉 한글 의미만 생각해서 쭉쭉쭉쭉 뒤로 가다 보면은 다 아는 단어인데 해석이 안 돼요. 그래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주어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 문장의 오형식은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있어서 여러분이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동사 찾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.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그게 끝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제 공부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의 한 70% 80%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동사예요. 여러분이 영어에서 동사를 전부 다 내가 이해했다 그럼 영어 끝난 거예요. 사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그 영어 동사에서 조금 어려운 게 시제예요. 그리고 시제를 이해를 해야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시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, 현재, 미래 있고 진행형 있고 완료형 있고 막 이제 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그것들을 도표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면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, 사람의 삶을 조금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보면 현재 시제라는 거는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형이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형의 영어 동사가 있고 그래서 이 현재형은 뭐고 과거형은 뭐고 일단 이거 먼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형하고 현재 진행이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그걸 좀 알아두셔야겠죠. 현재형은 뭐예요? 일반적으로 늘 그냥 그런 거예요. 근데 현재 진행은요,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써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12시제다라고 해가지고서 막 이제 이렇게 도표 만들어 놓고 외우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막 받고 이게 외워도 외워도 안 외워지고 그러는데요. 의미를 여러분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, 인간의 의식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현재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과거형 동사 형태를 알아두시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래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미래형 동사라는 건 없어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그 있을 일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은 시제가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능동 수동이 있죠. 그런데 그 능동 수동의 문장에서 보통 처음에 문법 공부할 때 능동형 먼저 공부를 하니까 수동형은 나중으로 좀 빼고 능동 먼저 공부하시고 그래서 시제가 끝나면요 그 다음엔 준동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준동사는 뭐냐면요.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거예요. 동사인데 따르게 쓰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이 품사를 이해를 못하시면 준동사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. 그래서 이제 바탕으로 품사를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준동사에 뭐가 있나요? 투부정사, 동명사,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이렇게 세 가지를 들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뭔가 다른 특별한 문법이 있어서가 아니라요. 이것들은 동사를 갖다가 내가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, 내가 표현하고 싶은 뉘앙스,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를 조금 더 잘 내 마음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서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불과해요. 그래서 결국은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를 갖다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의미해요. 그래서 준동사 자체를 여러분이 자꾸 동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동사를 활용해서
다른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에 뭐가 있나 이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아요. 여기서 도깨비방망이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?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 그게 투부정사예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명사로 쓰는데 어떤 지금 막 진행되는 느낌 보다 역동적인 느낌의 동사적 그 명사를 역동적인 의미의 그 명사적 표현을 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뭐예요? 그게 동명사죠. 그렇죠? 근데 분사는 뭐예요? 분사는 어떤 이제 수동과 능동의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게 있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표현을 할 때 시제를 굳이 막 이렇게 그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로서 어떤 일의 그 진행 시점이라든가 그 느낌 자체를 명확하게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. 그러니까 결국 동사를 내가 얼만큼 잘 갖고 놀 수 있는가, 동사를 어떤 식으로 갖고 놀면 되는가, 동사가 아닌 걸로. 군대 가면 여러분 치약을 되게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. 남자들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라고 이야기 인터넷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. 근데 뭐냐면 치약으로 이빨만 닦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래요. 근데 치약으로 다른 다양한 것들,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유막 제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사를 치약처럼 다양하게 쓰는 게 준동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동사 공부하시고요.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관계사예요. 관계사. 근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.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?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은 따로 없어요. 여러분. 관계대명사는 뭐냐면요. 접속사예요. 그냥. 접속사인데 뒤에 형용사절을 끌고 오는 접속사예요. 그러니까 형용사의 그 의미는 뭐예요? 성질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. 부사의 의미는 뭐예요? 부사의 의미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. 문장 내에서. 그러니까 문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부가적인 양념을 치는 거예요. 성질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명사의 성질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문장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쓸 때 쓰는 게 형용사하고 분사 그 부사란 말이에요. 자, 그런다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는요. 이런 형용사절을 끌고 오는 명사의 성질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문장을 뒤에 끌고 오는 접속사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처음 공부하면 그런 문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특별한 차이점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외우거든요.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형용사절이 나오는 거예요.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주기 위해서. 이런 식으로 관계사를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그래서 뭐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겠죠. 일단은 여러분이 그 옛날처럼 어휘 따로 하고 문법 따로 하고 독해 따로 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기보다는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를 딱 이해를 하세요.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어떤 순서대로 영문법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순서대로 조금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한번 주어 동사 찾기를 해보세요. 그리고 단어를 모르는 걸 만나면 토를 달아놓으세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장을 자꾸 독해 나가시다 보면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분석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법 실력도 늘고 어휘 실력도 늘고 독해 실력도 늘 거예요. 그래서 영어 문장이 조금 익숙해지면 읽는 속도는 자연히 빨라져요. 영어 속독을 따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.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. 저도 영어 공부 한참 할 때는 영어 속독 책 되게 찾아서 보고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영어 문장이 좀 익숙해지면 저절로 빨라져요. 일단은 여러분 주어 동사가 보여야 돼요.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가 보이면 이해 속도는 빨라져요.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영어 공부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.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또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